자, 2016년 9월 중앙 이투스 원법부터. 자, 1번은 지금 출제 의도가 쉽죠? 지금 live는 그냥 살다, 살고 있다. 뒤에 목적 없다. 그래서 we live,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이므로 in 위치가 틀린 게 없다. 앞에 또 선행사도 habitat 뜻이 뭐니? habitat. 뭐죠? 서식지, 사는 곳. 그래서 in이란 전지사가 원래 이제 in the habitat 이렇게 뭐 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in이란 전지사도 틀린 게 없다까지 챙기셔야 돼요. 전사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오브 위치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오브 더 해비텟 이상하다는 거죠. 서식지에서니까 인이 맞고 그 전치사까지 챙기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갈 텐데, 자, 2번은 해석이 조금 어렵죠. 자, 요거를 해석을 해볼까? 나경이 해보자. 우리 이나경. 2번이. 어. 근데 거기에는 증거가 있다. 어, 거기가 아니라 증거가 있다. 요 대신 당연히 동결. 그 증거는? 외부, 외재적인 가치. 그렇지. Extrinsic 뜻이 말하고 외재적인, 외부적인. 반대말은 당연히 뭐겠니? Intrinsic 밑에 나오죠, 그죠? 외부적인, 외재적인 가치에 아직 해석 잘했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두는 거, 이게 주어란 말을 이렇게 명사를 마치 동명사처럼 어디에다가 외부적인 가치에 물질적인 거, 외부적인 거에 가치를 많이 두는 거. 그다음 외부적인 거. 어, 원스는 뭘 받고 앞에 있는 명사의 반복? 물론 values를 받아. values 앞에 있는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거에 더 가치를 두는 거, 더 집중하는 것은 하고 동사로 이어지지. 그 다음에 2가 나왔는데 출제율도 뭐다 나게 봐? 2가 전체사다. 해석이 뭐예요?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 자기의 해석이 존재하면 이 2는 전체사라고. 그래서 ing가 됐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행동. 행동과. 어떻게 행동하는 거?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행동은? 기여해요. 어. degradation이라는 단어 저번에 배운 적 있어요. 원래 이제 grade가 뭐냐면 이제 grade 뜻이 뭐지? 명사로는 등급, 동사로는 등급을 매기다 평가다 이렇게 돼요. 근데 평가를 하는데 de는 뭐라고 이건?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down이거나 뭐다? 과소평가는 아니에요. 뭐지 이건? 평가절하보다는 질적 저하. 실제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질적 저하요. 환경적인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에 가치를 두면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좀 어렵고. 자, 3번은 지금 봤더니 예를 들어서 자, priority 얘가 지금 주어고 placed는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PP를 볼 수가 있다고 그죠? 노하신 우선순위. 어디에? materialistic 뜻이 뭐겠니? 당연히 물질적인.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외부적인 물질적인 가치에 놓여진, 거기에 이제 기반이 두어진 우선순위는 미국과 영국의 시대들에 의해서 놓여진 우선순위는 주어고 동사로 is 단수가 맞다. 그래서 틀린 거 없고요. 자, 요 3번 문장에서는 요 단어만 살펴보자. second hand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뭐? second hand. 간접적인. 간접 후면 영어로 뭐니? second hand smoke예요. second hand smoke. 형용사로 간접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지? 여기서는 요 두 번째 뜻이네. 뭐가 있지? 두 번째 뜻? 몰라요? 한 번 손을 거쳐서 두 번째 간 거라서 중고의란 뜻이 있어요. 동의어 뭐가 있고? used라고 뜻 같아요. 중고의. 아, 중고의. 자, 그럼 직접적인 영어로 뭘까? 당연히 first hand. 직접적인. second hand는 간접적인. 자, 그 다음 4번을 해석을 해보면서 요게 왜 틀렸는지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특히 이 4번 같은 유형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6월 모평도 그렇고 해마다 수능도 그렇고 올해 수능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금처럼 주어 동사 거리가 멀어지는 문장에서 요 자리가 동사 자리니 아니면 동사 아닌 다른 놈의 자리니 묻는 건 항상 나옵니다. 거의 이제 지금처럼 이게 요 답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유형은 주어 동사 거리가 멀어지면 항상 동사 자리니 아니냐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건의해볼까? 찾는 것 아니고요. 자, finding은 찾는 것인데 발견이죠. 발견이나 아니면 결과물. 네. 결과물이라 할까? 뭐를 못해요? 어떠한 연구 연구의 결과들인데 이 주어입니다. 이 연구는 400명 북미 유니 캐나다 플러스 미국고요. 400명의 북미 어른들에 대한 결과들은 보여주었어. 다음을 뭘? 그것들이 못 살펴지는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습에 진대로잖아, 그지? 동사는 뭐지? care 이게 뭐니? 신경 쓰다, 보살피다. 아, 피피만. 그러니까 수동이 아니라. 피는데. 더 많이 보살핀대요. 외재적인 가치에 대해. 에 대해서 더 많이 그런 거야. 신경 썼던 그러한 사람들하고 접촉사 된 뒤에 주어로운 것이고. relative to는 뜻이 뭐니? relative to. 뭐지? 뭐뭐와 비교하여. 뭐와 비교해서? 뭐 용도가 묶어줘야지. 외재적 가치에 비해서. 외재적 가치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그러한 사람들은 하고 접속사 된 뒤에 지금 동사라고 주어라고 주어졌죠. 주어니 아직 동사가 이 주어에 맞는 짝꿍이 동사가 안 났지. 그치? using이 동사가 아니라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more of earth, limited, limited도 pp로 예쁨이니까는 동사가 아니고 초부정사 동사 아니고 전부 다 동사가 끝까지 안 나오더라. 이게 뭐가 된다? 동사가 돼야 된다. 아, 동사 자리에 묻는 거다. 요 유형은 항상 기억하세요. 수능에도 1, 2, 3, 4, 5번 중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사 자리냐 아니냐 묻는 거. 자, 그런 사람들은 사용했어요. 더욱더 많은 지구에 제한된 자원들을 to meet. 요 meet은 당연히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니 얘들아?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죠. 동의어 뭐가 있었지? satisfy이고 여러분들 이제 완벽히 알고 있는 fulfill이고 근데 하나 더 우리 배웠잖아. 뭐가 있었지? 좀 어려운 거?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주의를 시작하는 거? 뭐가 있었죠 여러분? gratify 꼭 기억하세요. gratify 항상 우리가 단어 정리할 때는 아,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요 생소한 단어가 수능에 29번 같은 경우에 ABC에 여러분 ABC에도 겪었잖아. 내용은 쉬운데 단어 모르니까 문제 잘 풀려 안 풀려요? 안 풀리죠.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단어 모르면. 아니면 보기에 있는 단어로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정리한 단어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모든 거에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상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정리하는 거고 특히나 지금처럼 동의어가 다양한 건 반드시 정리해야 되죠. 왜냐면 빈칸 주문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예를 들어서 forfei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밑에 forfeit이라고 또 안 나오잖아. 항상 바꾸잖아. 동의어로. 그죠? 그때 바꿀 때 gratify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어가 많은 단어는 반드시 동의를 다 정리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정리하는 동의어 전부 다 뜬금없는 어디 나온 거 어디 저기 어디 박사 논문에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EBS 교재 역대 고3 모의고사 거기 나왔던 거 제가 다 기억에 의해서 살펴보고서 정리한 거니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최소한. 자 목적은 바로 충족시키기 위함인데 그들의 housing 뜻이 뭐지? 집 짓는 거 보다는 housing 주거 명사로 주거 여러분 주거 그러니까 주거 공간 말하는 거 동의어 뭐가 있지 얘들아? 동의어? 야! 아이 자 쉘터를 미쳤나 선반을 여러분 쉘터 선반 미쳤나 선반에서 잠을 자니 쉘터 그죠? 쉘터 우리가 저번 주 고난인가 저번 주 애속된가 하지 않았니 쉘터? 동사로 나왔죠? 피난 그래요 명사로 주거 공간 피난처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뭐였지? 동사 40번에 주거가 쉘터가 나와서 보기에 패러프레이즈돼서 그게 답이었잖아. 동사로 뜻이 뭐가 돼 이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다. 살집을 제공하더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보기에 뭐를 했었어요? protect, 보호하더라는 뜻도 있다. 뭐 보호하다. 쉘터가 보호하더라는 뜻도 된다. 라고 추가적으로 정리해두고 자 그들의 주거 공간 음식 그리고 뭔가 교통, 스타일, 선택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부적인 가치에 많이 두는 사람은 이런 거를 사용해 먹더라. 이런 얘기야. 자연을 좀 이해를 가하더라. 자 5번 바꿔. 5번 제가 할게요. 자 개개인들은 하고 여기를 어떻게 해서 바꿔? 요 부분을 요게 주어는 맞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individual sign in intrinsic values also acting greedier 일단 greedier는 greed는 알죠 명사로 greed는 탐욕 greedy가 되면 탐욕스러운 이해를 붙여서 더욱더 탐욕스러운 뭐 이렇게 되고 그죠? 혜민아 요거 주어 부분 어떻게 해서 갈까? 무슨 얘기일까 이게? 어떻게 해석할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치면 어렵지 않아 의역을 해봐 내재적인 가치 외재적인이라고 하는 거지 외재적인 가치 응 다 높은 개인 다시 말해서 외재적인 거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개개인들 이렇게 의역하시면 돼요 하이는 그런 뜻이란 말이야 우선순위가 높다 가치가 높다 이런 뜻에서 외재적인 가치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더 높은 우선순위 두는 개개인들은 더 탐욕스럽고 좀 더 환경적으로 destructive 파괴적이고 덜 sustainable 뜻이 뭐라고 지속
가능한이라는 건 항상 무슨 얘기다? 환경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이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야? 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고 그러면 그 뒤에 접속사는 동사의 ing를 분사 부분이네.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는 거네, 그죠? Forest management simulation, 숲 관리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라는 건 누가 한다는 얘기야? 위에 있는 요거의 가치를 많이 두는 개인들이 하는 거 능동이니까는 플레이 맞다. 분사 부분에 능동 수동 묻는 거야. 오답은 당연히 플레이 안 되지. 플레이드 안 되지. 플레이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능동은 맞는데 왜 안 돼요? 이게 뭐야? 그냥 동사, 일반 동사잖아. 그죠? 일반 동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있고 ing가 됐다는 얘기는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바꿔서 분사 구문으로 썼는데 접속사는 살려둔 구조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해줘야 이어줄 수가 있고, 아니면 동사로 쓰고 싶어? 그럼 앞에 뭐 써줘야 돼? 주어지기 전에 동사인, 주어인 when they play라고 써줘야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온전히 맞는 거죠. 아니면 when 살려두고 they 지우고 playing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동사로 쓰면 안 된다. 요거는 당연히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요거 게임을 하는 능동이기 때문에, 개인이 게임을 하는 능동이기 때문에 ing를 잡아준다. 자, 그 다음 자 뭐와 비교해서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탐욕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더냐. 게임할 때 뭐와 비교해서 여러분 compared to도 중요하죠. 이게 밑줄 거 있다고 봤을 때 오답은 뭐가 되겠니? 틀린 오답을 안 들어본다면 당연히 comparing to가 돼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요거 해석은 뭐야? compare to 해석 뭐와 비교 하여라는 능동을 해석하거든. 의미상 능동을 해석이 되거든. 원래 주어가 뒤에 거와 비교된다는 얘기거든. 하지만 이게 우리 해석의 편의상 능동을 해석을 해요. 하지만 항상 10은 ing가 아니라 pp로 쓰는 표현이다. compared to가 맞다. 뭐와 비교해서 그들의 그 탐욕스러운 그들의 좀 더 intrinsically 내재적으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oriented counterpart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 내재적으로 oriented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경아 oriented 어떻게 해석할래? oriented counterpart 편향된 괜찮은 거죠? orient가 뜻이 뭐라고 동사로? 방향을 향하게 하다, 방향을 설정하다, 뭐 성향을 잡다 이런 얘기예요. orient니까 내재적으로 뭔가 성향이 만들어진, 내재적인 성향의 counterpart이 많이 나왔지. 뜻이 뭐였지? 똑같이 대응되는 상대방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위에 있는 누굴 받을까? 요 개인들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재적인 성향의 그 상대방에 비교해서 되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하더라. 실제로 외부적인 거에 초점을 많이 둔 사람들은 그렇더라. 자기의 행동 속에서 나오더라. 자, 29번까지 하고 싶게요. 29번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내용은 쉬우나 보기에 단어가 어렵다. 단어를 우리 익혀보자고. 그러니까 sensitive 또 이 뜻이 뭐죠? 얘는 민감한 이런 뜻이고, 민감성 피부할 때 그 단어입니다. sensitive. 자, 요거 우리 혼동어에 몇 개 정리했었죠. 요거 제가 단어 다 정리해 오늘 드리는 거에 정리해 놨어요. sensitive 뜻이 뭐지? 얘 뭐죠? 에이 누구야? 얘 이거랑 동요라고. reasonable, 머니거, 분별력 있는, 합리적인, rational,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이런 뜻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sensible 모르면 안 돼요. 자, sensory가 있죠? sensory 얘가 뭐지? 어? 그 단어가 스펠링이 다르잖니. sensor, 권멸하다. 그치? sensory는 뭐지? sense의 형용사예요. 감각의. 감각적인, 감각의.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sensual. 얘는 뭐라고? 얘는 관능적인. 뭐 육체, 뭐 감각적으로, 뭐 성적인 매력이 있는, 뭐 이런 비슷한 단어, sensual. 자, 구분 다 하셔야 되고, 특히 sensible 잘 알아두세요. 이거 여러분 잘못 오역하면 안 돼요. 뭐 감각 어쩌면 안 됩니다. 자, oblivi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명사형부터 기억하자고. oblivion이라고 단어가 있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 컴퓨터 게임 중에 엘더 스크롤 아니? 엘더 스크롤? 네. 알아? 네. 엘더 스크롤 그게 지금 5까지 나와서 엘더 스크롤이라는 다 그 게임에 부 제목이 항상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게임 스카이림이라는 부제가 붙었고, 스카이림 그 전께 오블리비언이라고 돼요. 오블리비언 부제가 오블리비언 뜻이 뭘까? 오블리비언? 오 어떻게 알고 있어? 망각. 단어 알아보세요. 망각, 잊혀짐이라는 단어고, 요 오블리비언 같은 단어 어렵거든. 요게 이제 옛날에 단어를 100% 줬던 건데 이게 한 2년 전부터 이제 단어 안 줘요.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oblivion 망각 잊혀짐이고, 그럼 보세요. oblivious 뭐겠니 이건? 뭘까 이건?
잘 잊혀지는 망각되는 잘 잊혀지는 망각되는 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상반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자 정리하시고 자 B로 갑시다. B도 단어 어려웠죠. Eliminate 당연히 쉽고 앞에 있는 illicit 이게 뭐겠니? illicit 뭐예요? 여러분 뭔것을 이끌어 내다라는 뜻이에요. 뭔것을 이끌어 내다. illicit 알아두세요. 감정이나 어떤 것들을 이끌어 내다라는 뜻이 있다. illicit. 자 그 다음 C로 가봅시다. C도 조금 어렵죠 단어가. 일단 앞에 있는 vigilant라는 단어가 있는데 vigilant라는 단어부터 외우면 vigilant가 원형이고 vigilance가 되면 당연히 명사가 되고요. 뭘까 이거? 뭘까? vigilant 뜻이 뭔지 알겠니? 어려워? vigilant의 동의어 적어볼까? 졸라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동의어를 알아야 돼. careful 모르는 사람 없지. 뭐니? 경계하는 조심스러워 colorful 아 조심스러워하는 경계하는 연계하는 그래서 요거의 동의어입니다. vigilant 아 깨어 있는 이런 뜻이고 vigilantly 뭐니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가 되고 vigilance는 당연히 뭐가 돼요? 조심성 경계 이렇게 되고 자 reckless라는 단어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무주의 어 그렇지 왜 그래요? wreck이란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혹시 아세요? wreck 뭘까 이건 그럼 wreck 조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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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단어고 reckless less 붙어서 뭐야 조심성 없는 부주의한 부사가 되어서 부주의하게 이렇게 돼 부주의하게 그러니까 요 정도 단어는 지금 요게 부산 모의고사의 어휘에 보기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정도는 얘네 판단에 지금 이제 중학 2교수 판단에는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지 않느냐 다소 어렵더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 뜻은 다 잡았음 으로 해석을 쫙쫙 해볼까? 해석은 쉬워요. 자 이 사람의 observation이라는 단어도 안 돼. 요것도 한번 더 정리하자 여러분. 자 observation이라는 단어 일단 원형은 observe라는 단어 같죠. 그 오늘 지금 여러분 푼 수연아 여러분 푼 요 9월 이투수 모의고사가 특징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어가 어렵다 단어가 어렵다. 요거 말고 다른 지문들은 단어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 모의고사는 특히 단어가 많이 어렵고요. 자 observe는 뜻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 알고 있는 관찰하다 그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지? 두 번째는 법이나 규칙 등을 준수하다. 세 번째도 했었죠. 기억납니까? 어? 그렇지.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말하다. Observe가 말하다로 EBS에 쓰였고 모의고사에서 등장했다. 꼭 기억해라. 자 그다음 그래서 이 명사가 두 개 등장하죠. 그죠? 지금 나온 Observation. 얘 뜻이 뭐니? Observation 있고 또 뭐도 있어요? Observance. 이것도 명사가 있죠. 이제 명사 밑에 두 개예요. 동사가 뜻이 여러 가지라서 Observation 뜻이 뭐니 이건? 관찰이에요. 관찰. Observe는 뭐니 이건? 준수. 어? 그럼 말하다의 명사인 말 언급 이건 둘 중에 뭘까? Observation입니다. 알아두세요. 말 언급. 그래서 Observation이 등장하면 무조건 관찰 말고 문맥에 따라서 정말 열에 한 번의 경우에는 말이나 언급을 해석될 때 있거든.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EBS에서 이 쓰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의 여기서 당연히 관찰이고요. 이 사람이 관찰한 바들은 밝힙니다. 운전하는 행동이 눈에 띌 정도로 예민하냐 아니면 잘 잊혀지기 쉽냐 변화에 딱 봐도 뭐니 이건 변화에 민감하다가 맞겠지 그지? 어떤 변화는 바로 어디에서? 운전자의 환경에서 하고 이러다 보면 역할이 뭐라고? 앞과 뒤가 완벽히 똑같다. 아, 좀 더 간단히 말한 거다. 그러니까 뒤에 단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서가 돼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운전자의 watchfulness 이것도 보자? 보다 보는 게 가득해 조심하는 그래서 조심성이 돼요. 어? 조심성? 경계성? 방금 동의어 배웠지 뭐가 있었니? 밑에서 뭐가 있었어 여러분? 다시 확인해. 루스. 자, 또 렉 걸렸어요 여러분. 렉. 자. 렉이에요. 그래서 비전런스라는 단어 밑에 있죠, 그죠? 조심성 동의어입니다. 자, 조심성이 강조의 눈에 정말로 다양해요. 눈에 띌 정도로 뭐와 함께 그들의 환경과 함께 조심성이 정말 다양하다는 얘기는 민감하게 예민하게 잘 반응한다. 그죠? 자, 그다음 this afford 뜻이 뭐지? Afford 뜻이 맞아요 여러분? 경량 아니야 Afford 뜻이 뭐예요? 어디였어? 상하 능력이 되다 뭐 이제 두 가지 뜻이 크게 있는데 명사가 뭐 명사에 대한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이게 제공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때에 따라 맞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서 기억했기 때문에 제공하다고 이것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바로 이 음성주문에 몇몇 운전자가 영향을 미칠 기회를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영향 미칠 기회를 자 당연한 얘기고 자 더 심슨은 우리가 아는 그 심슨입니다 승현아 일어나라
자, 그 심슨이라는 만화의 팬들은 회상할지도 몰라요. 다음과 같이 호머가 누구니게? 아빠요. 호머 심슨. 마지가 엄마 부인. 자, 이 두 사람이 한 번은 펌스틱 뭔가 붙였는데 베이비 옴 아이가 활활 타고 있어요가 아니라 아이가 자동차에 타고 있어요. 미안해요. 개념 잡았어. 아직이. 자, 아이가 자동차에 타고 있어요 표지판을 바로 rear 뜻이 뭐라고? rear 뒤의 후방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뒷 유리창에 붙였는데 제 유리창 뒤에 아 제가 이거 관련해서 뭔가 하나 말씀드리면 아 그래서 자 그 사인은 아,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활발히 타고 있어요 사인은 illicit 바로 주의나 경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없애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정상인이라면 주의나 경계를 이끌곤 했으면 이끄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은 stop ing 뭐라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의도적으로 갖다 박는 걸 멈췄어요. 그들의 자동차를 말이죠. 요 그 제가 요 지금 차 말고 그전 차가 뭔지 알고 있죠, 여러분? 임팔라. 임팔라 그때 제 초보 운전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야 그게 벌써 1년 돼가네? 배우. 그게 벌써 1년 돼가네? 내 그때 막 기억나니? 내가 막 그 면허 딴다고 막 면허 시험 본다고 막 그때 내 면허 없었잖아. 작년 이맘때쯤에. 면허 썰도 떨어졌는데. 면허 한번 되게 한 떨어지고 실기 한번 가서 주행시험 볼 때 떨어지고 아무튼 내 중간에 얘기해 줬잖아. 그래서 작년 이맘때 내가 면허가 없다가 10월 20 며칠에 면허를 따서 그 다음 주에 차를 받았어요. 면허 따자마자 일주일 뒤에 그때 내가 초보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첫 차가 임팔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죠? 잘 모르죠? 근데 그래서 바꿨어. 애들이 몰라. 그래서 임팔라를 탔는데 그때 뒤에 제가 뭘 붙였냐면 초보 운전을 붙이고 다녔어요. 아주 크게 초보 운전이니까. 근데 임팔라 약간 좀 비싼 차거든요. 그게 초보가 타기에는 나름 매대 차란 말이야. 근데 제 뒤에 초보 운전 딱 크게 붙여서 다녔단 말이야. 근데 느낀 게 내 주변에서 다 그랬거든. 초보 운전 붙이는 게 낫다. 초보 운전이면 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뭐 봐주지 않겠냐 배려해주고 절대 그런 거 없더라고. 내 운전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초보 운전 붙이고 다녔을 때. 장난 아니야. 초보 운전 붙이고 다니니까 내 차가 뭐 외 차가 뭐가 상관이 없어. 초보 운전 붙이니까 막 사람들을 내가 막 깜빡이 키면 막 어딜 감히 나에게 네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러면서 갑자기 막 뒷차가 성격을 내. 장난 이러면서 미안해 그러면서 괜히 미안할 필요 없는데 미안한다 이러면서 괜히 속도 늦죠. 그래갖고 고속도로에서 일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져갖고 직진 갔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각한 경우도 그쪽 안에 일로 이제 평천 나왔으면 평천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평천 3번으로 못 들어왔어. 난 저 앞에 가서 돌아가고 다시 오고 막 끼어들지 못해갖고. 근데 그 내가 느끼게 운전이 진짜 힘들구나 하다가 이게 비 왔거나 뭐 해갖고 초보 운전할 때 그 글씨가 있잖아, 그지? 거기에 초보 운전에 무슨 글씨 하나 띄어졌어. 그 무슨 초운전인가 그랬어. 글씨가 띄어져. 초운전 이렇게 바뀌 이상 바뀐 거야. 그래갖고 아 뭐야 이랬고 또 보자만 뭐 구에다가 붙인 건 이게 웃기잖아. 글자가 다른데 그래서 다 띄워버렸거든. 근데 웃긴 게 다 띈 뒤로 운전이 편해지더라고. 확연히. 그걸 띄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빡이 켰는데 의도적으로 막 달려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 게 있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못된 이 심리인데 초보 운전이 앞에 있으면 차가 뭐든지가 좀 무시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왜냐면 평상시에 운전 안 할 때 안 그러던 사람도 도로 올라가면 자기도 바쁘잖아. 내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 자기도 바쁘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자기 본성은 뭔가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 본성이 나오거든. 기분 좋을 때는 사람들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언제 그 사람 본성이 나오냐면 뭔가에 되게 급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딱 초기부터 본성이 딱 튀어나오거든. 원시적인 본성? 학습되지 않은? 그래서 그 어떤 상황으로 딱 맞닥뜨려 보면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 그 운전할 때 그게 잘 나오거든. 사람들이 자기 본성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보 운전이 좀 이렇게 하고 하려 그러니까는 어딜 감히 초보 주제. 너 인생의 쓴맛을 봐라 이러면서 막 안 믿겨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느껴져요. 뭐 이런 스티커, 이거 뭐 베이비언 볼드지만 초보 운전 스티커는 안 붙인 게 낫다. 내 경험상 안 그럴 수 있는데 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안 붙인 게 낫더라고. 안 붙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그 뒤로 이제 운전이 많이 수월해졌어. 그 뒤로 엄청나게 수월해졌어. 그러다가 이제 그 차 한 5개월 탔나? 5개월 타도 차 바꿨잖아, 그지? 차 바꾼 뒤로 운전이 졸라 편해졌고, 이건. 내 가는 곳이 곧 도로야. 차들이 다 바뀌어주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뭐 운전 이제 배울 텐데 대학교 가서 이제 아마 면허를
면허 따러 시험 보고 하는 게 제일 첫 이제 뭐 그 시험 될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집에 뭐 부모님 차를 대충 몰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초보 붙일 필요 없습니다. 아무 쳐도 돼요. 괜히 뒤에서 무시하고 더 힘들어지더라고. 아무 쳐도 돼요. 나 그냥 뛰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공을 뛰고 나니까 진짜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더라고. 자 그렇다는 거. 아, 그리고 제 지금 자동차 뒤에는 이제 초보 운전 없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초보 운전. 아니 그거 안 붙여. 베이비 홈볼 그거 안 붙여요. 내 차 오판이 뒤에 뭐 붙인 거? 여러분? 조운전. 여러분 저희 그런 이 기쁜 뜻을 모릅니까? 제 컴퓨터 배경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거? 어떤 아저씨 기타 치는 뭐, 이게 무슨 뭐 버스커 아닙니다 이거? 테마가 버스커가 아니에요? 야 소풍 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지 테마가 이거? 중구. 어? 중구. 몰라 이거 진짜? 무슨 거지? 세. 어? 신해철. 네. 세월호 아이들. 저기 목장. 세월호 아이들이잖아. 뭐예요? 이거 이제 신해철이 이제 쓴 노래 중에 그 나라라 병아리라고 얄리. 나라라 병아리. 언니 그 노래 모르니? 그 명곡을 모르니? 신해철. 저거 세월호 아이들 하고. 쌤이랑 닮았어. 이 사람이? 네. 정말로? 그리고 제 카톡도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카톡에도 제가 화면 항상 세월호. 강사는 스승의 아니면. 아마 그건 이제 내 원래 있는 거고 사진 항상 세월호. 아나니 사진도 이제 뭐 클릭하면 나오는데 이제 일단 메인 테마는 세월호. 스승은. 그 이제 아이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세월호 그거고 제 차 뒤에도 세월호 리본 뭐라고 붙여놨어요 스티커 오로지 그거 하나만.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바꿀 거예요. 그 카톡 사진도 그렇고. 이게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선생님 천안함은 그런 거 없어요? 천안함 있지. 내 얘기 안 해줬니? 이놈이도 아니. 내 얘기 안 해줬구나. 천안함 진실이 뭔지. 왜요? 나경이 내 얘기 안 해줬어? 네. 아 대박 그렇구나. 진실을 밝혀줬어요? 아니 진실은 나는 알고 있는데 언론은 공개가 안 됐죠. 그러면 쌤이 어떻게 알아요? 쌤은 알고 있는 게 뭐가 진실이야? 근데 저번에 얘기했는데? 아니 왜냐면 내가 왜 알고 있다 이게 유튜브 올라갈 건 안 돼 그럼. 안 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 올라가. 안 되고 있어요. 설마. 싫어요. 이제 뭐 대놓고 뽑거나 안 돼. 거의 사기꾼 수준이야. 이제 대놓고 녹화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세월호 모르니까 이제 진실을 여러분? 네. 대박이네. 야, 아니 너는 모르겠다. 그치? 알 수가 없지 일반이. 제가 왜 하냐면 그 저기 저번에 얘기했는데 뭔진 얘기는 안 할게요. 한라인. 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절에 다녔던 거 알고 있죠. 절에 여기까지 풀어야죠 일단. 너무 또 시간이 아 요것만 하자. 제가 절에 다녔던 거 알고 있죠. 거기 이제 그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회사 출신이고 스님인데 회사 출신이고 그 스님이 되게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쪽 스님 업계에서 목탁 업계 이상한 목탁 업계 그쪽 업계에서 생활비 업계인가 그쪽에서 되게 유명한 스님이 좀 파워 있는 스님이 잠실에 불광사라는 한 절 있어요. 제 주로 다니던 절 거기에 이제 지금 주지 스님 하시는데 좀 파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들이 막 이제 매번 때때로 찾아오고 막 이래요. 스님한테 인사하러 정치인들도 찾아오고 인맥이 넓은데 그분이 회사부터서 회사 다니다가 부산 분이거든. 이거 먹고 하면서 회사 때려치고 별거 없으니까 때려치고 다시 장교로 이제 군대를 가신 스님 되고 나서 장교로 군대 갔거든. 그래서 정보 장교로 일을 하셨는데 그 정보 왜 스님의 그 백그라운드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하다라는 거. 그분이 정보 장교로 가셔서 그 군대 내에 이제 그 위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불교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투스타 쓰리스타 하면 되게 높거든. 사단장급 되니까 와서 이제 딱 어디 이제 소문이 돈 거야. 그 스님인데 장교로 왔다 어느 부대에. 그래서 그 이제 부대 관할 사단장 투스타가 이제 온 거야. 자기 부대 와갖고 투스타니 쓰리스타니 와갖고 이제 혹시 누가 이제 그 분이냐고. 근데 이제 그 사람 이제 들어온 뭐 소위 또 이제 좀 뭐 좀 중위 뭐 이 정도 됐을 거고 그 스님은 얼마 계급이 낮아요. 투스타 쓰리스타 졸라 높거든. 원래 쳐다도 못 보는 계급 차인데 스님이고 이 투스타 쓰리스타는 불자기 때문에 가서 이제 예의를 표한 거야. 이제 뭐 이제 사석에서 스님은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스님은 이제 반말을 해요. 일반 신도한테. 근데 그분은 이제 반말을 안 하시고 변담으로 아유 네 사단님 고생하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투스타가 이제 그 중이 소위 중이였다 중이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친분을 쌓은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정보 장교이기 때문에 군대 내 모든 정보에 대한 거를 다 알고 있거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뭐 투스타 쓰리스타 가끔씩 이제 이런저런 사안을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요. 이제 그 선생님이 제대하고 스님이 돼서 주지 스님 돼서 이제 연락을 계속 하는 사이고 그 이제 그 사단역급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내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이제 연락을 하세요. 그 군인 아씨한테 연락해서 어 잘 지내요 이러면서 어 뭔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줘. 선생님 그게 언론이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군대는 이렇게 정말 복잡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자기 고민 상담도 하고. 그래서 내가 스님이랑 그때 같이 있었거든. 내 스님 방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스님 방에 차 마시면서 스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스님도 정치적성의 진보 쪽이라서 둘 다 이제 노무현 최고 이러면서 이런 대화하고 막 그랬었는데 스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나보다 5살 많으시네. 되게 어릴 때 되게 어릴 때 그 저기 출가를 하셔갖고 스님이랑 이제 정치적 코드도 맞고 그래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천안함이 딱 터지고 며칠 안 돼서였어. 갔어. 내가 이제 선생님 뭐 천안함 혹시 어떻게 된 거냐고 너무 그거 서련치 않다고. 어떻게 북한이 언론에 발표한 게 뭐니 북한이 씨발 간첩이 어뢰 타고 뻘뻘뻘뻘 와갖고 어뢰는 뿡 터뜨리고 자기 도망가고 이렇게 발표했거든. 말이 안 되잖아. 북한이지 그 정도 기술이 있으면 벌써 세계 재패했지. 그치? 북한 어뢰 타고 이제 전 세계 막 하면서 다 터뜨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거든.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했단 말이야. 북한의 소행이라고? 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생겨서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 저도 좀 궁금하네요 이러면서 전화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셔갖고 그 분하고 이제 그 군대 높은 사단장급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요 이러면서 막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선생님이 막 이제 부담을 받는 그러면서 아 선생님 그 무슨 일? 그 선생님 약간 좀 장난기 있어 뜸들이 아 그런데 나한테 자꾸 내가 계속 말해봐도 아 이게 얘기하면 우리 정원이 그런데 잡혀가는데 이러면서 막 계속 뜸들이시다가 결국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진실이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이거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진짜 안 돼. 말하면 안 돼. 이거 확 끄고해요. 말하면 진짜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되죠. 자 일단.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게 언론에 끝까지 공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담당자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담당자 분이랑 통화는 스님이 설마 나한테 연기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나한테 뭘 잘 보이려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저도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 그래요, 빠르네. 아, 자, virtually 실제로 사실상 이게 아니지? 맞아요. 맞나? 아니에요. 자꾸 내 얘기 보내니? 이게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위에 만화의 경우에도 이제 조심하게끔 만들고 근데 만화의 이제 바깥 상황에서도 심지어 실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그러한 표지판을 사용해요. 사인을 신호를 보내기 위해 다른 운전자들이 extraordinary 뜻이 뭐죠 이건? 뭐지? 비범한 특별한 ordinary에다가 extra 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좀 주의를 사용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자 virtually 뜻이 두 가지다 그죠? 첫 번째 뭐? 가상으로란 뜻도 있고 컴퓨터 관련해서 그렇고 또 다른 뜻은 사실상 그죠? 실제로 모든 운전자들은 상당히 불쾌할 거예요. injure 뜻이 뭐라고? 부상 입히다 해줄게지다 데미지예요. 그래서 occupant은 뭘까요? occupy의 명사가 된 거죠. occupy 뜻이 뭐니? 차지하다, 점령하다. ant 뭐가 된다고? 당사자가 된다고. 차지한 당사자,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상황에 따라 맞게 하시면 돼요. 또 다른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뭐야? 탑승객이죠, 그죠? 자, 탑승객을 부상입혀서 되게 불쾌하게 될 거예요. 많은 운전자들은 특히나 불쾌할 건데 만약에 그러한 다른 자동차가 아이가 타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조심할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들은 상대할 건데 운전을 좀 더 당연히 외장하다 좀 더 주의 깊게 하는 걸 선택할 겁니다. 하고 내용은 쉽습니다. 그죠? 자, 단어만 조금 어려웠을 뿐. 요 지금 정리한 단어는 꼭 외우세요.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일단 단어 요거 좀 받으세요. 까먹을까봐 미리 줄게. 이거 봐. 이거 얘기하면 진짜 너가 그거예요. 너가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배경 열심히 들어줬잖아. 전화 안 해 그거.
선생님 저도 알아야 되죠.